네, 안녕하세요. 빨간 상승의 맛 최인입니다. 이번 한 주의 예고편인 걸까요? 오늘 중국과 홍콩 증시의 급락과 함께 국내 증시 계속해서 좀 맥을 못 추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8%대 하락세, 지금도 저점을 키우면서 3,227포인트 선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장중에 반등에 성공을 하나 싶었지만 이내 등을 돌렸습니다. 1,045포인트, 1,050선을 이탈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남은 시간 수익 극대화보다는 수익 지키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마감 카운트다운에서 오늘 시장의 이슈 짚어보고요. 또 실전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투자 리즘, 박진섭의 투자 리즘까지 마련돼 있으니까요. 오늘 빨간맛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의 핫한 섹터 핫6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감 전 핫6 오늘장 판을 뒤흔든 6가지 섹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 소재주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모든 주력 부문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861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해 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에 MLCC용 라인 증설도 3분기에 완료가 될 예정이라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현재 구간 1.7%대의 상승으로 4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소재주 하나 머티리얼즈의 실적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매출액 21% 증가해 638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42% 증가세를 보이면서 18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자, 여기에 당사는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다만 주가의 반응은 좀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된 데다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소폭의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4%의 하락세로 51,4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함께 체크해 보시죠. OLED 폴더블에 힘입어서 오늘 오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1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가량 증가해 1,083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84% 증가해 19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자,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률로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추가 성장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 현재는 0.4% 소폭의 상승세입니다. 장중에 상승폭은 더욱 컸으나 변동성은 좀 큰 모습이니까요. 좀 이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6만 8천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프리카 TV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별풍선에 광고까지 날개를 달면서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증권사들에서 향후 전망을 두고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해 649억 원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해서 2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으로 메이저 주체들의 힘을 받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13만 원 선 돌파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일부 상승폭 반납했습니다. 10%대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관련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아마존이 올해 안에 비트코인 결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전장에서 이 비트코인이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장중에 4,500만 원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하게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페이코인 가상화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날, 현재 11% 넘는 급등세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7,600원 선 구간에서 가격대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비덴트, 코인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이 사실이 부각되면서 더욱 강하게 시세 분출 포착되고 있습니다. 17%에 가까운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탄소 배출 관련 좀 함께 보시죠. 전 세계 각국에서 지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탄소 배출 테마들이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먼저 에코프로, 지난주에 연기금이 무려 12거래일 연속 러브콜 보내면서 쭉 상승세를 이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강하게 시세 분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8%에 가까운 상승세고 장중한때 75,800원 선 터치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탄소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CCUS, 즉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개발한 KC 코트렐도 오늘 강한 시세 분출 시현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만 원 선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9,900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행주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지 좀 우려되는 마음에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롯데관광개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이후 지난해에는 800억 원대 적자, 올 1분기에도 3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아마도 올 2분기에도 터너라운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들이 물량을 털어내면서 4% 넘는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2만 원 선도 지켜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파크, 이달 초에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조금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데요. 다만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현재 차익실현 매물을 던져내면서 3% 넘는 하락세 시현되고 있습니다. 8,300원 선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감 전 다시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계좌의 수익을 지켜줄 마감 공략 종목대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의 이의연 부지점장과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두 전문가들의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의연 부지장님은 오늘 우리종금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1,000원선을 돌파해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좀 추리하면서 2%에 가까운 하락세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한민혁 부부장의 종목도 함께 볼까요? 바로 테크윙인데요. 기관이 3일 연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0.5% 소폭의 상승세로 28,000원선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현 부지장님의 종목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종금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다소 생소한 기업이긴 합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전업 종금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이고요. 회사고요. 일단은 뭐 두 개 또 겸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업계 내에서는 연구 라이센스, 종금 라이센스를 보유한 거는 확실하게 뭐 우리 종금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매력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들어보신 이름은 좀 생소할지 몰라도 우리은행 계열사로 안정성까지 겸비가 돼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금방 앵커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은행 계열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증권사를 인수할 거다. M&A에 대한 기대감.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요. 투자 포인트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단 우선 실적 같은 경우에 우상향 추세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뭐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뭐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안을 좀 뜯어다보면 일단 여신도 그리고 수신도 뭐 10%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 인수 같은 부분, M&A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것이지만 현재는 이제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매물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향성은 여전히 M&A, 이 방향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계열사에서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금력까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되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보너스 개념으로 투자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 종금 노려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진입해도 괜찮은 건가요? 현재 뭐 시장이 조금 빠지면서 1,000원을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가격 1,000원대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찾고 박스권을 그릴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1,200원을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조금 조정을 장기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바닥 그리고 바닥을 확인하면서 박스권을 찾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이제 M&A 이슈가 없다면 1,200원 최근 고점을 상단으로 놓으시고 1,0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고 1,100원 중반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 그리고 900원은 한 손절 라인으로 대응하신다면 무난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1,200원, 손절가 9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투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자 오늘 테크윙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 중심, 투신 중심으로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7월 22일 거래량 168만 주, 수반에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62만 주, 오늘 같은 경우는 41만 주 정도 거래되면서 일단 눌림 구간이 좀 나왔기 때문에 테크윙 매수 관점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글로벌 OSAT 자동화 및 비메모리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외주 후공정 업체 쪽에서는 현재 반도체 기술 난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후공정에서도 미세 PCR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 불명의 불량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OSAT의 시스템 레벨 테스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 함에 따라서 테크윙에 대한 매출 증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크윙의 비메모리 핸들러 쪽이나 소모품 쪽 매출은 2017년도 50억 미만에서 올해 2분기 매출을 200억을 좀 돌파하면서 이러한 매출 증가는 하반기 우상향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종합 반도체 기업 하이닉스나 인텔 등 전반적으로 이제 고객사들의 DDR5의 전환에 따라서 핸들러 수요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테크윙 같은 경우는 기존의 메모리 핸들러 쪽에 대한 치우친 장비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윙의 자회사 ENC 테크놀로지에 대한 외형 성장이 좀 하반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회사 ENC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OLED의 외관 검사 장비에서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LED 쪽 전반적으로 검사 장비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테크윙 오늘 주간 5% 공략 종목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윙 다양한 모멘텀들 체크해봤는데요. 다만 최근에 단계적인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진입이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현재 시점 매수 가능할까요? 네, 테크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기관 쪽에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거래량 감소 패턴 보이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가 구간 28,150원에 편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테크윙 현재 구간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감 공략주 이희연 부지점장의 우리종금과 한민혁 부부장의 테크윙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대 종목이었습니다.